감사합니다. 초록생명사회 교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흘린 채세줄 여덟 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 톰슨의 얘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린 채입니다. 예, 오늘은 톰슨의 얘기를 써봤습니다.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네. 흘림체로 써봤습니다. 수다가 있는 서예 교실이니까 한마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요즘 그또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디언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늘도 인디언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바호 인디언이 있는데요. 여기 성년식을 하면요. 꼭 하는 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년식 때. 성년식을 마치면 그 소년을 아주 그냥 깊은 산속에 갔다가 나무에다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 인디언들은 부족히 싸움이 나거나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용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년이 됐으면 자기 부족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담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깊은 산속 나무에 갖다 묶어놓고 그 상태로 밤을 새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맹수가 우글우글하고 뭐 독사도 있고 뭐 없는 거 전갈 뭐 없는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인데 한 번도 맹수한테 먹힌 소년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대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그 아버지가 곧 보이지 않는 곳, 그 난데 숨어가지고요. 화살통에 가득 넣고, 그 다음에 화살을 이렇게 먹여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왜냐면 맹수가 오면 그 맹수 쏠라고. 아들을 지키려고 있는데, 다만 아들이 모를 뿐이죠. 옆에 아들을 교육시키고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죠. 옆에서 꼭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을 지불하지 않고는 어떻게든지 시작하지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나바호 인디언의 그런 부족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이 쉬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웃을 일도 많지만 눈물 날 일도 많습니다. 활짝 갠 날도 있지만 더 천둥 치고 먹구름 그런 낀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흐르지 않고는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뭐 좋은 일만 꼭 있을 건 아니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차게 당당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회원님들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통의 지불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흘림체를 써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꼭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신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